안녕하세요. 한비TV의 한빛입니다. 네, 오늘 한비TV의 쿠킹 방송에서는요, 샌드위치를 한번 만들어 볼 건데요. 샌드위치라고 하면은 여러 방법으로 만들 수 있겠습니다. 계란을 쪄가지고, 계란을 으깨가지고, 마요네즈랑 비벼가지고, 간단한 야채들이랑 해가지고 안에다 이렇게 식빵 해가지고 넣고 대각선으로 잘라주는 방법도 있겠고요. 또 뭐가 좋을래? 딸기잼만 발라도 잘 썰어주면 예쁘게 그럼 이렇게 쫙 깔아주면은 한 세네 개 이렇게 해가지고요. 그런 방법도 있겠고 근데 제가 오늘 준비한 방법은요. 샌드위치용 마트에서 파는 햄도 사각 슬라이스 햄이요. 그것도 한두장 정도 거주고요. 계란도 아침에 먹을 수 있게 두개 정도 거주고요. 치즈도 한장 넣어주고 지방도 사람의 중요한 열량이니까요. 일하는 분들한테 적당하게 먹을 수 있는 그런 건강한 샌드위치를 만들려고 해요. 저는 또 피클 넣는 것도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런 식으로 해서 한번 샌드위치 만드는 것을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한번 봐주시고 좋아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선생님들이나 아니면 어머니 아버지한테 한번 해주면 좋겠네요. 네, 오늘 샌드위치 만들기를 해볼 건데요. 이렇게 재료를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제 다음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이어서 이렇게 후라이팬을 얹혀주고요. 그다음에 기름을 살짝 두를 건데요. 네, 이렇게 살짝 빵을 데쳐주고요. 이제 치즈를 올립니다. 치즈를 올리고요. 네, 이제 햄을 또 구울 건데요. 햄을 구우려면 불을 올리고요. 기름을 살짝 둘러주고요. 햄을 땁니다. 햄은 햄 뒤집개로 하는 게 쉽겠죠? 뒤집개를 샀으니까요. 햄은 햄 뒤집개를 이용해서 했습니다. 이제 햄을 올리겠습니다. 햄을 올리고요, 이렇게. 네, 이렇게 계란을 굽기 시작합니다. 올려주고요. 네, 계란이 다 완성되면은 이제 토핑을 올려볼 건데요. 저는 피클을 좋아하기 때문에 피클을 좀 올려주고요. 저는 햄버거 먹을 때도 피클을 추가로 넣어서 먹습니다. 뭐, 케찹이라던가, 소스 누워신 추가해서 넣거든요. 여기서 소금을 살짝 쳐주고, 그 다음에, 다이어트 중이니까 케찹만 넣도록 합니다. 네, 이렇게 올려주는데요. 좀 부족하죠? 마요네즈 넣으면 살쪄서 안 되는데 집 마요네즈가 너무 많이 나와서 소비를 해야겠습니다. 이 정도 넣어주면은 이제 완성되는데요. 아무래도 위생적으로 해야 되니까 젓가락을 써서 이렇게 닫아서 마무리해줍니다.
그러면 이제 완벽하게 샌드위치가 됐죠? 한번 보시겠습니까? 네, 이렇게 샌드위치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